10억 받고. 아, 10억 받고. 무용 그만두기, 평생 무용. 페이는 어느 정도 받으셨었어요? 8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, 10만 원 들어올 때도 있고. 그러니까 몇 개월 해서 그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, 어떤 건 진짜 몇 백씩 들어오는 것도 있었고. 그래서 그 몇 백씩 들어오는 걸 보고, 아, 이렇게도 꾸릴 수가 있구나, 충분히 뭔가 희망을 얻기도 하고.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는 뭐 15만 원 들어오면 이해했는데 맞아. 나도 내가 지원을 하면서 내 15만 원 아니라고. 선생님이 아무 선생님이 하시고요 이제. 아, 불화 극복기 같은 거 한번 들읍시다. 침대. 그렇죠. 보통 술로 많이. 술 먹었을 때 하고 싶은 얘기 하는. 술 먹고 더 싸우면서 풀죠. 난 싸우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. 스트레스 아예 없진 않잖아요. 저는 뭔가 그 어떤 사람은 아니고 팝 레이블 있잖아요. AOMG나 저스트뮤직. 약간 그런 게 그냥 저희 팀이 되고 싶은 모습이 약간 저 그런 거. 뭐 그래야겠지. 브랜드화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지. 아, 너무 같으신데. 저스트뮤직이 막 있는 지금 훌륭한 뭐 저기 히드밀리 이런 애들보다 저는 웅경재가 훨씬 있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웅경재, 김민현이, 뭐 김경희. 600의 최고의 작품 출연? 600의 최악의 작품 출연? 600인데 연습 기간 3개월도 못 왔던 것 같고 열심히 한 600. 맞아. 저도 600이요. 그렇게 들으면 당연히 600 아닌가요? 다 그 600을 저도 말해. 저도 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우영이의 자존심 지키지 않아. 그거 한 명은 말했잖아. 아, 이때요. 아니. 정도는 되게 불안했거든요. 영원이어도 좋은 작품에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뭔가 있을 거라서 그거에 대한 좀 값어치가 훨씬 높다. 근데 계속해 막 1년에 그 작품을 막. 내년부터는 제대로 받는 거 아니야? 추워져서 그쵸? 경기를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죠. 10억 받고. 아, 10억 받고. 무용 그만두기, 평생 무용. 평생 무용 얼마 보이나요? 없어요. 네, 오늘 이제 지금처럼 사셔야 돼요. 지금처럼 사셔야 돼요. 그런 분위기 있어. 무용 포기하고 취미로 하는 거 가능해요? 무조건 무용 못해. 아, 네, 무조건 못해요. 무조건 못해요. 얼마나 만나지도 못해요. 근데 저는 어쨌든 100년 인생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가치관은 다양한 거 세상에 많이 배우세요. 10억이야! 100만 원! 왜 옆에 다녀야 그걸로? 저는 10억! 어, 10억. 받고 퇴근하겠습니다. 저는 한 50억 주면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요. 50억? 저는 조금 못해요. 40억은 40억까지 괜찮아요. 30억. 30까지도 괜찮아요. 50억. 다들 하반기에 이제 자기 작품들 기획하고 있잖아요. 네. 제 개인 작업이라 저희 브레이브맨 팀 작업 막 모여 있긴 한데 가장 빠른 건 이제 8월. 다나오죠 파수라고. 응, 8월 바다 며칠 지금 여기 대한민국 대입장에서. 안을 구매해라. 저는 워낙 좀 깊하게 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저는 11월 달에 대학로 소극장에서 이외 지금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. 대부분 우리 무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서 보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장르들이 왔으면 좋겠고. 한 1, 2년 동안 무용 공연을 영상으로 보면서 제일 아쉬웠던 건 영상미가 아니었나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있고, 그 영상을 이해 못했던 저의 안무자로서 좀 부족한 게 당연히 있고,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보완해서 댄스필름으로 뮤직비디오 감독과의 협업으로 찾아보려고.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생일에 공연을 하는데 저 혼자가 아닌 친구들 만드는 이제 1시간짜리로 만듭니다. 12월 11일에 뉴스로 와주세요. 저는 이번에
파리에서 뭔가 공연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런 온라인 영상으로 공연도 올라가지만 또 요즘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음악 만드는 거에 취미가 들려서 그 말하셨던 뮤직비디오 같은 거를 제가 만든 음악에 제가 찍은 필름으로 해서 한번 세상에 열리고 싶기 때문에 조금 뭔가 진부하지만 예술하는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한다 하면서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하실 건데? 누구든지 나는 지금 노팬티다.